알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이적시장에 대박 그 이적료가 하나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인공 누구죠? 주앙 펠릭스입니다. 아, 이 선수가 몇 살이죠? 19살입니다. 이적료? 1,700억입니다. 19살의 선수가 이적료가 1,700억? 이게 합당하냐에 대한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유럽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은요, 시장 가치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앙 펠릭스의 이적 그 요구를 한번 알기 위해선 2019년 올해 여름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적료 탑10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 쭉 드리고 그러면 주앙 펠릭스가 얼마나 많은 이적료를 좀 받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1위. 자, 주앙 펠릭스입니다. 벤피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면서 1억 2,600만 유로. 정확하게 현재 환율로 1,664억 원입니다. 거의 1,700억 원이죠. 2위 누굴까요? 자, 에덴 아자르입니다. 첼시에 뛰다가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아자르의 이적료 얼마? 1억 유로입니다. 현재 환율로 1,320억 원입니다. 근데 사실 뭐 아자르는 이 정도. 네, 1,300억 뭐. 근데 이게 저희가 유럽 축구 이적료 얘기하다 보면 돈 100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죠? 자, 3위. 아,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대단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건너간 왼쪽 수비가 주지만 중앙도 가끔씩 보는 왼발잡이 리카 에르난데스 수비수입니다. 8천만 유로 기록했습니다. 4위. 뭐 이 선수는 뭐 사실 이미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이뤄진 겁니다. 누구죠? 미드필더 프랭키 대용. 예. 아약스에서 뛰다가 바르셀로나로 원래 이제 뭐 지난 겨울에 이미 다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적이 실현이 된 건데 이 프랭키 대용의 이적료 얼마? 7,50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990억. 하, 진짜. 네. 그다음에 이제 5위. 야,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맨시티로 건너간 미드필더 로드리. 로드리 선수가 얼마? 7천만 유로입니다. 자, 6위. 예. 이 선수도 원래 임대했다가 이적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가기로 돼 있었던 선수. 누구? 도르트문트에서 첼시로. 원래 이제 원래 됐다가 이번에 이제 넘어간 거죠. 20살의 그 크리스찬 플리식. 근데 이 선수는 많은 분들이 플리시치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쪽 그 크로아티아기 아니냐 그래서 그 발음대로 그냥 시치 하던데 이 선수는 자기가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난 미국 발음으로 해줘.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불러. 그래서 자기는 그냥 크리스천 플리식으로 불러달라고 자기가 오피셜로 뛰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플리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 발음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플리식 같은 경우도 얼마? 이 종류가 6,400만 유로. 하, 진짜. 자, 7위 공동입니다. 자,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건넌 미드필더 탕기 은돈벨레. 와,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건너간 젊은 공격수 있죠? 요비치. 요비치의 그 은돈벨레와 요비치의 이적료 얼마? 6천만 유로입니다. 예. 네. 792억 원. 하, 근데 진짜 돈 얘기하니까 진짜 돈이 돈 같지가 않네요. 그죠? 9위. 9위는 맨유 이름이 오랜만에 나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맨유로 건너갔죠? 오른쪽 풀백. 예. 네. 에런 완 비사카. 이 선수가 5,500만 유로. 10위. 아, 브라질 선수입니다. 포르투에서 레알 마드리드 간 센터백 21살에. 예. 에데르 밀리탕. 이 밀리탕 선수가 5천만 유로, 660억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2019년 이번 여름에 이뤄진 그 이적료 톱10을 따지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록 깨질 거예요, 계속. 데리우트. 지금 뭐 유벤투스 거의 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막 얘기가 막 나오는데 데리우트 가면 이거 깨지 않겠어요? 이 기록 어딘가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몇 명 막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명의 선수는 약간 좀 아자르같이 합당한 느낌이 드는 선수도 있어요. 뭐 아자르에게 한 1,300억? 에이, 그 정도는 나 같아도 한번 하겠다. 배팅 한번 해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리카 에르난데스가 예전에 그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로 러시아 월드컵 때 잘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1,000억 원이 넘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근데 좀 가장 그래도 어쨌든 돈이 아까 1,700억 가까운 선수 누구? 주앙 펠릭스. 이게 주앙 펠릭스는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요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앙 펠릭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앙 펠릭스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은
언론도 그렇고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제2의 호날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호날두하고 아마 주앙펠릭스의 경기를 이제 워낙 화제가 되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 있는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히 그 뒤꿈치나 이런 볼 돌려놓고 전환 친다든지 센스 있다든지 이런 거는 딱 이렇게 돈을 2대1 같은 거 딱 치고 갈 때 보면 그런 거 진짜 호날두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뭐 그 다음에 사이즈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으니까 키. 근데 벌크업은 옛날 그 맨유 처음 왔을 때 호날두 기억해요? 약간 좀 약간 말랐던 그런 느낌, 약간 호리호리한 느낌의 선수예요. 근데 하지만 뭐 근데 키나 이런 사이즈는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조금 저거 차이는 좀 나지만, 그다음에 골을 잘 넣는다는 점에서도 좀 닮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호날두는 조금 더 둘이 비교하자면 호날두는 조금 더 골을 넣는 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주앙 펠리스는 조금 골도 잘 넣지만 도와주는 능력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또 진화하느냐에 따라서 주앙 펠리스도 갈 수는 있겠지만 현지만 놓고 보면은 호날두는 좀 더 스트라이커, 골을 넣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주앙 펠리스는 조금 더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선수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능은 참 많더라고, 좋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유럽도 뭐 주앙 펠리스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 그냥 나왔겠어요. 빠르죠. 드리블 잘 치죠. 어우, 헤딩도 잘하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점프력도 좋아요. 어떤 굉장히 많은 걸 가졌어요. 센스가 일단 그 센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강인 얘기할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기술이 아니라고. 센스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타고나는 건데 엄빠가 주는 건데 보니까 이 주앙 펠리스도 확실히 그런 감각, 센스 같은 게 상당히 뛰어나더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몸이 갖고 있는 능력에다가 이게 뭐 타고난 어떤 DNA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일단 유럽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1,7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돈일까?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다섯 가지의 이야기들이 찬반으로 약간 갈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1,700억을 주는 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짜 호날두 같은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 신뢰, 확신, 그 포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들이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의미, 가치를 평가받는 건 뭐냐면 개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현대 축구에서 포지션 파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예를 들면 호날두나 메시의 포지션을 과거에 DF, MF, 포워드로 구별했을 때 어디를 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두 선수 중에 포워드로 놓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포워드들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움직임이. 주앙 펠리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포지션에 과거의 고전적인 포지션에 얽매이거나 제한을 거의 묶여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직선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꺾어 들어오고 흔들고 막 이러면서 현대 축구와 부합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호날두와 여러 가지로 좀 닮았다는 점에서 야, 1700억 지금 줄만하지. 특히 나이도 어린데? 지금 19인데? 야, 이 선수 무조건 터져.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럼 1700억 줄만하지.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실질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총알을 많이 챙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주앙 펠리스가 여러 빅클럽들이 싸웠습니다. 이 선수 데려가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야, 100% 확신까지는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든지 다 어떤 재능. 하지만 일정한 가능성이 딱 있으면 일단 이 선수 다 데려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빅클럽이 막 붙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게 비딩을 걸어버린 거죠. 로드리, 맨시티. 그죠? 루카 에르난데스, 바이에른 뮌헨. 두 선수 보내면서 얼마 챙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2천억. 그리고 이미 아직 오피셜, 요 제가 촬영할 때까지는 오피셜이 안 됐지만 그리즈만. 그리즈만이 떠나면 얼마, 지금 바이아웃 대충 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하면 얼마? 한 1,500억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저 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야, 데려와. 1,700억 확 배팅한 거죠. 이 1,700억은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많은 건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가 축구시장에서 이뤄졌던 모든 이적료 탑을 꾸려봐도 4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가면서 2억 2,200만 유로. 이건 한국 돈으로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또 서운해하실 거예요. 음바페가 2위인데 모나코에서 파리 갈 때 1억 8천만 유로. 3위는 이적료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쿠티뉴가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 갈 때 1억 4,200만 유로. 그 다음으로
주앙 펠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트코 마드리드가 얼마나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부터 이거예요.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도 그래 제이 호날두에 대한 잠재력 기대 오케이. 그다음에 꼬마 너네 A팀기에서 돈 나올 거 많아? 오케이. 그래서 1700 배팅 오케이. 야 그래도 좀 이게 있습니다. 주앙 펠릭스가 완벽히 검증됐냐는 거예요. 주앙 펠릭스가 벤피카에서 뛰면서 몇 시즌 뛴 줄 아세요? 1군에서 A팀. 한 시즌. 한 시즌 뛰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B팀에 있다가 A팀에 올라온 게 지난 시즌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 때 되게 잘했죠. 지난 시즌 때 리그에서 26경기에서 15골을 넣었고 7개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해서 최연소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그때 19세 몇 살이었을 거예요. 뭐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1군에서 리그 한 시즌 뛰었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이제 갸우뚱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네 번째죠. 이런 겁니다. 약간 피지컬 좀 약하지 않아? 너무 후려 내가 봐서 빅리그에 가면 좀 달릴 것 같은데? 펠릭스가 저희 국제무대 뛰다가 강한 상대 압박 들어올 때 약간 허접허접했던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팬들은. 혹은 그걸 일부 딱 기억하는 거죠. 야, 그 물론 포르투갈 리그가 약한 리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뛰었다고 해서 좀 강한 리그 이제 라리가로 오거나 아니면 더 높은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 더 강한 팀 한다면 피지컬적으로 강한 압박을 뚫어낼 만큼은 내가 봐서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갸우뚱이 있고 갸우뚱의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갸우뚱이라는 것보다 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인간적으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여름에 이 주앙 펠릭스의 이적료를 넘어설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번 여름만 놓고 봤을 때 네이마르, 뭐 음바페, 혹은 포그바, 살라 이런 선수들 이 정도의 급들 정도나 사실 1700억을 넘어갈 수 있지 못 넘어요. 근데 19살에게 지금 이렇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새로운 어떤 자원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어떤 재능을 지켜보는 데서 돈이 너무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과열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못하면서 선수를 너무나 큰 돈 주고 사오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19살 선수를 1700억을 데리고 오면 그것도 한 시즌 뛰는 선수를 그럼 나중에 이 선수가 검증돼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검증돼가지고 이제 막 23살, 24살 되면 그만 3천억 줘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버블 때문에 피파나 우에파에서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선수 한 명 1700억 19살 주고 사오면 이제 재정적 페어플레이 지킬 수 있는 팀 아무도 없을걸?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근데 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질렀고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이런 갸우뚱이 몇 가지가 있지만 뭐 19살 친구가 소년가장 해야 되겠죠. 잘해라 펠릭스 화이팅. 끝.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